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처음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이 붙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이것을 해주시는 내가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서운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원망스럽습니다. 벌써 첫사랑이 식었다는 증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신앙생활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처음 감격, 처음의 열정,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해. 늘 힘이 넘칩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열정, 교회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요즘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힘이 떨어지고 자꾸 피곤해지고.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지금 에베소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시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장 순수했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순수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과 관계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행복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첫사랑을 잃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순수했는데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일주일 내내 기다려져요. 어느 날부터인가 주일도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주일날 딴짓하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 사람을 잃어버릴 거예요. 주님은 이 내면을 지키지 못하고 처음 사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준엄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모든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촌 뜻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목사가 처음 주님께 헌신했던 그 뜨거웠던 사람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기름부음이 떠난다. 교회가 처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화석과 같이 되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뜨거웠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이 되어가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거하십니다. 더 이상 그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것. 어디로 돌아가냐? 원점으로 돌아가고.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으로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사람을 처음 사랑으로 평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부간에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지만 결혼하고 2, 3년 살다 보면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물부터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어요.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 실과를 먹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개인적으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는 처음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군인이 전투에서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지킬 때도 전투하듯이 해야 돼요. 거짓된 교리로부터 자기를 지킬 때도 여러분 피 흘리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전투하듯이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해서 그 사람,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원점으로 돌아가라. 오늘 들려주신